자, 1회 C조 마지막 경기 칠레 대 멕시코 조 1위 1, 2위 젤타전 1위로 가야지 편하거든요. 그렇죠. 1위로 가야지 약팀을 만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D조가 어떤 팀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1위로 가든 2위로 가든 똑같거든요. 하지만 1위로 가는 거랑 2위로 가는 거는 체감 차이부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멕시코 대 칠레. 칠레 대 멕시코. 자, 칠레 홈에서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칠레가 홈입니다. 자, 칠레가 홈입니다. 지금 방금 봤는데 세르비아 선수는 지금 화나 컴퓨터 아예 끈 것 같은데요? 세르비아요? 예, 여기 없는데요 지금? 아, 경기가 끝났으니까 나왔겠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잠시만요. 자, 녹화 좀 다시 하고, 중요한 게,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저보고 엑셀을 못 쓴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커말 상급 땄거든요. 땄습니까? 네, 있는데 지금 여기 엑셀이 없거든. 엑셀을 안 깔아서 한국 97도 없어서 안 쓰는 건데 시청자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 대 멕시코, 멕시코 대 칠레. 자, 마지막 경기 C조 마지막 경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 하고 이제 스케줄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만 이렇게 연달아 바로 D조로 넘어가서 좀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제 여기 어디야? 자, 칠레 대 네 멕시코. 칠레 이제 브라보 선수가 골키퍼로 기용돼 있고 네. 멕시코는 오초아가 있는데 오초아는 작년 월드컵에서 또 기가 막힌 선방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일단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다시 월드컵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거시기 아직 완료됐습니까? 자, 아직 안 됐고요. 자, 자, 일단 요런 드립 치신 분은 이제 강퇴해야죠. 자, 자, 계속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 바로 시작됐습니다. 자, 칠레 대 멕시코, 멕시코 대 칠레. 둘 다 남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몰턴 로드에서 펼쳐지는 감 월드컵 C조 마지막 경기. 아우, 이제는 이제 저희도 좀 지쳐가는데 에어컨 좀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컨 좀 제발 저기 좀 제발! 어, 어떤 거요? 아! 아우, 미치겠습니다. 제발. 됐습니다, 이제. 자, 너무 더웠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이제 D조 죽음의 조를 한번 또 보고 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오늘 또 해설위원 오늘 캐스터의 감스 그리고 해설의 류알콜입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 바로 경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하는 거 보지 않고요. 자, 빨리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 자, 중계만 가드리고요. 아우, 방송이 튕긴 게 좀 아직도 좀 빠진다요. 아, 예.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점도 보이게 해주시죠. 예, 평점도 보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좀 담당해 주시고 연장 좀 체크했나요?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아소 여기서 뺐나요? 네, 뺐겠죠. 아, 네, 지랄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아마도 초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수아소. 자, 피사로가 잡습니다. 자, 왜냐면 칠레는 지금 예. 1승 1무고 지금 멕시코는 2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팀이 자동으로 1등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1등으로 올라가는 팀은 D조 2등이랑 붙겠고 2등으로 올라가는 팀은 D조 1이랑 붙겠죠? 브라보! 살짝 빗나가고 맙니다. 아, 방지 안 바뀌었습니까?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해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제가 이런 거 하면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자, 브라보가 찹니다. 자, 브라보. 자, 토라도. 네, 토라도. 자, 중앙에서 곤잘레스가 잘 빼낸 볼. 피사로가 잡습니다. 자, 옆쪽으로 일단 나윤이 잘 끊어낸 볼. 자, 브라보. 커팅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도스 산토스에게. 자, 지금 멕시코의 공격은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곤잘레스 앞쪽으로 수아족이 잘 빼낸 볼. 하지만 칠레는 한 방이 있고, 그 한 방으로 인해서 지금 또, 승점을 지금 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수아소. 와, 반대쪽 잘 받고, 미니맵 잘 받고, 바로! 자, 이게 멕시코의 발 받고, 일단은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곤잘레스. 자, 곤잘레즈. 수아소.
수아소가 어 반대수 아 잠깐 마르케스가 잘 컸. 근데 저런 거는 사실 뭐 족구나 세파타코로 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렇죠. 네 일단은 마르케스가 아주 야무지게 걷어냈습니다. 예. 자 비달. 자 일단 피네다에게 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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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앞쪽으로 라윤이 잡습니다. 라윤. 피타로 따라와 봅니다. 자, 도스산소 지금 오른쪽이 계속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퀴즈 패스 줬거든요. 어, 라인이 퀴즈 패스 지금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자, 올립니다. 살짝 찍었습니다. 올립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야, 멕시코 진짜 맹공을 퍼붓는데요. 진짜 이거는 네 잘합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예? 좀 유알콜스럽게 해주십시오. 예. 자, 과르데오 중앙에서 인터셉트 해낸 볼. 멕시코는 오늘 경기력을 보면은 진짜 전설 A답게 플레이합니다. 물론 약간 어렵게 가는 것도 있지만 무리일 수도 두긴 하지만은 일단은 플레이 자체가 변칙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뢰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커서 변경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열렸습니다. 마르케스 따라가 보는 걸. 산체스 뒤쪽으로 다시 한번 빠져갔어요. 리턴 주고 마르케스 다시 한번 빌리다 이게. 자, 과르다도. 바르다 잡습니다. 자, 아벨 에르난데스 그리고 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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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벨 에르난데스 잡으면서 자, 출든 말든 벨라 열렸습니다. 자, 앞쪽으로 브라보에게. 아! 잡았는데요. 자, 거기 지금 찍었거든요. 이거 자, 이거 모릅니다. 자, 이거 모릅니다. 브라보 어떻게 될 것인가? 브라보. 브라보. 자, 드래그백 서고 점이 어! 벨라! 아! 자, 일단 드래그백을 쓰고 프리킥까지 얻어내는 건 성공했는데 굳이 쪽에서 저렇게 좀 모여있는 상황에 패스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 아! 큐바! 와! 진짜 잘한 미네. 네? 아,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지? 진짜 잘한 미네. 자, 좋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아, 정말 잘하고 이어서. 자, 후반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조가 벌써 끝났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기조가 12시 네. 넘어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2002 전속 할 수 있을까요? 저 가고서는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땐 진짜 빨리빨리 제가 봤을 때 A조 B조 네. 올 하이라이트 장면 오늘 못 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 그래서 아 오늘 일단 그 2002 전속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죠. 오늘 기조도 이거 끝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D조 뭐 게임하는 걸 좀 보여주고 그렇게 좀 B조 골 장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도스 스타 도스! 자 그냥 중앙에서 인디아가 앞쪽으로 수아조에게 줍니다. 자 토라도 자 비달 패스 상당히 줄 때만 잘해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각을 하면 안 됐었는데 지각을 해버렸고 사실 오늘 칠레 참가자분이 회사가 좀 늦게 끝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일을 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 10시에 시작할 줄 알고 9시 40분에 오셔서 실내 참가자분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감스트가 좀 많이 또 토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불면증이 시달렸고 잠을 못 잤고 자 인디아가 다시 한번 빼냅니다. 인디아 하면 사실 또 남성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바크랜드 그렇죠. 인디아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양복을 맞춰야 되는데 뭐 어디서 하나 네. 맞출까요? 여기 수선 양복 좀 맞을까요? 그럼 아무렇게나 사세요. 어차피 얼굴이 완성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예. 자 당신도 저보다 족같이 생겼습니다. 자 도스 아 그러나 비달이 잘 빼냈습니다. 0대0 상황. 자 0대0으로 가면 일단은 1위로 가는 건 당연히 멕시코가 되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조 1위는 당연히 따고 싶은 법. 자 멕시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벨라 잘 제쳤습니다. 벨라 과르다도 도스산토스 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야 멕시코 정말 잘하는데요. 멕시코 무패 우승입니다 이거. 와 멕시코 진짜 잘합니다. 와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늘 통틀어서 멕시코 이거 잘 맞은 8강까지 그냥 가겠는데요. 그렇죠. 멕시코 네. 독일 이 선수들 둘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있고요. 예. 프랑스 워낙 팀이 또 좋기 때문에 실력도 좋고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칠레가 교체를 합니다. 아무래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승부 근성이 있고 남자라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치면 또 안 되거든요. 한 골은 넣겠다. 예.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영패를 당하는 것보다는 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일단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실 한번 또 지면은 그 다음 뭐 8강전에서 만났을 때 좀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74분 상황.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교체를 했고 칠레 피사로가 다시 공을 잡으면서 경기는 재개됩니다. 자, 산체스 살짝 찍어준 볼. 자, 아, 오, 찍었고요. 어, 자, 그 공이 곤잘레스에게 연결돼서 위험합니다. 산체스. 아, 사실 이런 게 좋지 못한 패스죠. 네. 그렇죠. 엔진이 바뀌고 이런 패스 좀 주의해줄 때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칠레가 이런 제가 이렇게 깠을 때 좀 뭔가 좀 보여주는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피자로. 자, 피자로 앞쪽으로. 자, 하지만 마르케스에게 어림없는 볼. 다시 한번 피자로 주면서 산체스. 옆쪽으로 다시 한번 곤잘레스 빠른 패스. 자, 핑퐁 패스를 줬지만 멕시코에 연결되고 과르다도가 다시 옆쪽으로 빼줬습니다. 도스 산토스. 짧아요, 지금. 자, 과르다도. 과르다도. 브라보. 자,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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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고요. 자, 벨라, 벨라, 벨라. 아, 자, 깔끔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공격 패턴이었는데, 자,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1위 확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1위, 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칠레, 칠레, 아, 1위 확정이죠. 예, 네, 비기더라도 1위 확정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네. 이제 조 1위로 일단은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레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하고 칠레도 졌지만 조 2위로 나란히 16강 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입력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입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입력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D조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D조가 암흥이조거든요. 자, 일단 이거 빠르게 좀, 아니면 이거 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입력해야 되나요? 예,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입력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스코어만 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빨리 없기 때문에, 스코어만 줬고, 제가 이제 좀 끝나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